도토리 마을의 모자 가게를 읽어보겠습니다. 짜잔. 아, 드럼했네. 얜 누구지? 키크니. 키토리. 키토리. 얘는? 또리. 또리. 쭈리. 수리. 맞아요. 요즘은 너무 모자가 안 팔려요.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소리쳐보지만 다들 이렇게 대답해요. 모자는 하나만 있으면 돼. 어떡하지? 셋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자를 많이 팔 수 있을까? 우리 다른 곳에 팔아볼까? 다른 곳에 가서? 그래서 키토리랑 토리랑 수리는 도시에 있는 도토리 마을을 찾아가고 있어요. 엄마 키토리, 토리, 쭈리. 맞아. 모두 잘 다녀오라고 배웅해 주었지요. 우와! 여긴 도대체 어디지? 사람. 맞아.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왔어. 도토리들이 깜짝 놀랐잖아.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 이러다 발 피겠어. 어서 빨리 가자. 도토리 밟아도 돼. 아, 그래? 뭐 아니 할 것 같은데? 아니, 진짜도 눈이랑 발이나 입이 없는 도토리는 밟아도 되잖아. 아, 그런가? 도토리 삼총사는 불안해졌어요. 그때 넓은 공원이 나타났죠? 우와, 여기도 도토리 나무가 엄청 많네? 근데 쓰레기도 많다. 우리 그냥 여기에서 좀 팔아볼까? 그래, 손님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가 볼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키토리, 쭈리, 또리. 맞아. 그래서 키토리가 결심했어. 키토리? 키토리가 얘기했잖아. 우리 광고를 붙여볼까? 여기에 키토리? 우리가 우리 모자 판다. 이거 봐봐. 키토리가 나뭇잎 광고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누구 나타났지? 참새. 참새 나타나서 키토리가 깜짝 놀랐잖아. 야, 너 뭐하니? 짹짹짹짹. 걱정하지 마. 널 쪼아먹지 않을 거야. 여기는 사람들이 흘리고 간 먹거리가 엄청 많거든. 참새가 키토리 손에 든 광고지를 보더니 말했어요. 너 모자 가게 하는구나. 네가 쓴 모자를 쓰면 내가 광고지를 뿌려다 줄게. 참새는 친절한걸? 다음날 드디어 손님이 왔어요. 근데 누구 손님들이 왔지? 뭐야? 짬짜? 비둘기?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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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쥐? 그 다음 얘는? 도마뱀? 얘는? 메뚜기? 메뚜? 사마귀? 맞아. 동물 친구들이 왔잖아. 근데 동물 친구들은 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예쁜 게 별로 없어. 우리 갈래? 수리랑 키토리랑 토리는 고민했어요. 왜 우리 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그때 생지 엄마지가 아기지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삼각 모자 4개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토리가 아니 다른 모자도 많이 있는걸요? 그러니까 엄마지가 괜찮아요 똑같은 거 주세요. 그러더니 엄마지가 어떻게 했지? 이렇게 물감. 맞아. 물감으로 아기지들이 만들고 싶은 다양한 모습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거 만들기로 했잖아. 그치? 오! 그 모습을 지켜본 도토리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오! 드디어 알 것 같아. 우리 모자에 부족한 건 바로 두근거림이었어. 두근거림이 뭐지? 그날부터 도토리 삼총사는 두근두근 가슴을 설레게 할 모자 재료를 찾아서 날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우리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가 보자. 어? 이거 뭐지? 종이도 줍고 털실도 줍고. 엄마 이거 토끼, 이건 놀아. 맞아. 털실도 줍고 이건 봐봐. 풀꽃도 주었어. 우와. 나뭇잎들도 주었어요. 짜잔. 이것 좀 봐. 바로 두근두근 모자가 완성되었어. 두근두근 모자. 무슨 모자 갖고 싶어 하긴? 나는 이거. 형아는? 나 이거. 다른 거는? 우리 그럼 이거 이따가 만들어 볼까? 응. 지금 만들래. 알았어. 나는. 이거 다 읽고 만들자. 응. 우리가 드디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모자를 만들어낸 거야. 도토리 삼총사는 두근두근 모자를 가게에 진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손님들이 엄청 몰려왔죠. 어머, 이 모자 너무 귀엽다. 너무너무 예뻐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걸? 동물 친구들이 모두 모자를 골랐잖아. 그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모자라서 동물 친구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했나봐. 어느새 모자가 다 팔려버렸어요. 이제 도토리 마을에 돌아갈 때가 되었네요. 이제 돌아가는 거야. 다른 동물들이 아쉬워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새 모자를 만들어서 다시 올게. 급하면 도토리 마을로 사러 오세요. 비둘기가 도토리 삼총사를 등에 태워다가 데려다 주었어요. 다시 도토리 마을로 돌아온 도토리 삼총사는 모자 가게를 열었지요. 얘들아, 힘들지 않았어? 엄마, 아기들. 맞아. 지금부터 새 모자를 만들 거예요. 다들 기대해 주세요. 짜잔! 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모자들을 만들었죠. 도토리 마을 친구들도 모두 와서 나 다른 것도 만들래. 알았어. 뭐 만들고 싶어? 나 또 이거. 이거? 아기는? 나는 또 이거. 그래? 산속마을 도토리들은 알록달록 모자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도토리 모자는 아주아주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굿! 엄마 만들지 않네.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금 모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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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